꽃송이가 보이기 시작하는 것 같아요. 아주 A급입니다. A급. 이야, 정말 이쁘네. 숲속에서 자란 보물입니다. 진짜 숲속이 참 보물. 안녕하십니까. 산야초 송준영 실버TV 송준영입니다. 아, 오늘은 어제와 마찬가지로다가 심산행에서 삼을 하나도 못 보고 꽃송이 버섯만 한 일곱 여덟 개 봤는데, 오늘은 아예 꽃송이 버섯만 전적으로다가 한번 보려고 이렇게 왔습니다. 날이 어제보다는 많이 후텁지근하네요. 어제가 초복했었는데 초복 다음날 연 이틀로다가 산행을 왔습니다. 좋은 모습으로 이따가 다시 뵙겠습니다. 이렇게 꽃송이 버섯은 침엽수림에서 많이 나오는데, 특히 낙엽송 군락지에서 많이 나옵니다. 비가 풍부할 때에는 이렇게 감벌로다가 베어놓은 자리 이런 데서도 꽃송이 버섯이 정말 두리뭉실 하나씩 나오는데, 진짜 정작 나와야 될 나무 밑에서도 워낙에 가물어서 보기가 힘드네요. 그래서 수분이 많은 지역으로다가 이렇게 골라서 다녀보고 있는데, 아직은 하나도 안 보입니다. 여기는 또 잣나무고, 잣나무에 대해서 물론 많이 찾아볼 수가 있는데, 이렇게 가물었을 때긴 그래도 가장 많이 나오는 낙엽송 버트로다가 다니는 것이 가장 유력합니다. 예, 보세요. 예전에는 물이 폭포처럼 흘러던 데인데, 이런데도 물 한 방울이 없습니다. 물 한 방울이. 이런데 옛날에 가재도 살고 막 이렇게 했을 텐데, 물고기도 있고 이 높은 데서도 물고기가 다 있더라니까요. 노루삼 자태가 삼처럼 폼 잡고 있어요. 오늘 삼 하나 보여주실래나? 어저께 못 봐갖고. 아유, 오늘은 새벽 4시 안 돼서 나와가지고서 두 군데를 가서 꽁탕을 치고 또다시 구강자리 했던 지역으로 다 왔습니다. 이래서 구강자리의 중요성도 있고 여러가지 어려운 점을 풀어 헤치는 데는 많은 노하우와 경험이 섞여야 돼요. 산속은 참 좋은데, 몇 시간 동안 삼이고 꽃송이고 구경도 못했네요. 오늘은 보일만도 한데 안 보이네요. 저기 하나 보입니다. 이제 겨우 마수거리 합니다. 마수거리. 야.
주변 한번 훑어보고, 어디. 없네요, 그거밖에 안 보입니다. 어디냐면요. 보이시죠? 바로 꽃송이입니다. 아이고, 반갑습니다. 꽃송이가 이렇게 나무 주변에서 저기도 하나 또 있습니다. 이렇게 보이니까는 저쪽에 어디냐면요. 한번 보여드릴까요? 아, 보이시죠? 여기 하나 보입니다. 꽃송이 장점은 산행 때 멀리서도 이렇게 보인다는 거. 숲속을 잘 선택해야 된다가 너무 잘못 선택한 것 같아. 밑둥을 칼로 자르는 것을 한번 보여드려 보겠습니다. 카메라가 잘안 쓰는 것 같아. 지난번에도 쓰러지고 그러더니. 이렇게 밑둥으로 자르면은 밑에 부분은 여기 남아 있어갖고 그대로 포자가 보존이 돼서 내년에도 또 이렇게 나올 겁니다. 깨끗하잖아요. 여기 또 어차피 또 집에 가서도 잘라서 버릴 수도 있고 그러기 때문에 요거는 자르는 게 현명한 방법 같아요. 밑에까지 해야. 물론 무게는 더 나갈 수 있겠지만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개인적으로는. 그럼 이제 여기다 통에다 담고 아까 저쪽에 본 것까지도 따서 여기다 담아야 되겠습니다. 따가 보겠습니다. 오, 따가. 어이, 한 포야. 아, 따가. 여기 저 위에 있는 거 서서히 건조돼 가고 있네요. 이렇게 밑둥을 잘라 가지고 왔습니다. 보이라는 꽃송이는 안 보이고, 야, 이거 무슨 버섯이 꽃처럼 보입니다. 엄청나게 크게 자란 버섯이 손 보세요. 저 손하고 같이 있을 때게 작은 건 여러 개 봤지만 이렇게 또큰 거는 처음 보는 거기 때문에
꽃송이 있을 자리에 얘가 있어가지고서 실망이 큽니다. 더워. 나무들 이렇게 보면은 이렇게 하얀 거가 버섯 포자가 많이 생길 것 같은데 비가 안 와가지고서 여러 가지로다가 애매깁니다. 힘들어. 버섯 보기 힘들면 삶이라도 보여주셔야 될 텐데 삶도 안 보여주시고. 삼딸을 찾다가 눈이 잘못됐나 봅니다. 저 골목 열매가 삼딸로 보입니다. 진짜 이뻐요. 삼딸도 이 색깔하고 똑같으니까는. 저쪽에 선수국 꽃이 마치 LED를 켜놓은 것처럼 반짝반짝입니다. 물소리도 시원하고, 세수 한번 하고 가야 되겠습니다, 또. 아직 아무런 소식이 없습니다. 이제 꽃송이가 보이기 시작하는 것 같아요. 아주 A급입니다, A급. 이야, 정말 이쁘네. 숲속에서 자란 보물입니다, 진짜. 숲속이 참 보물. 이야, A급 꽃송이입니다. 아주 쓸만합니다. 아직 다 자라려면 멀었지만은, 그래도 최상의 A급입니다. 아무것도 소득 없이 하산 모드로 접어들어야 되겠습니다. 우와! 이게 웬일이야? 이거 보세요. 이야! 짠! 대물꽃송입니다. 대물꽃송. 이야! 대박입니다. 대박. 이거 보세요. 이야, 몇 킬로 나갈 것 같습니다. 이야, 대박입니다. 대박. 이거 뭐야? 근데 땅벌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거 큰일 났네. 저걸 어떻게지? 땅벌집입니다, 땅벌집. 야, 근데 햇볕 또 거기 또 버섯이 저렇게 큰게 나타나서 이걸 어떻게 되지? 큰일 났네. 벌들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고민 좀 해봐야 되겠습니다. 고민을 해야 되는데, 땅벌이 아니고 조그만 그 조말벌 같은 벌집 얘들인가 봅니다. 얘들. 얘들이네. 땅벌만 아니라면 뭐 저걸 우선 따야 되겠습니다. 벌집을 먼저 야구방망이 치듯이 쳐서 없애야 되겠어요. 촬영은 잠시 중단해야 되겠습니다. 땅벌 같았으면 어쩐지 벌써 쫓아왔을 텐데 죽어라고. 방금 벌집 옆에서 딴 대물 꽃송이 버섯입니다. 아이고, 최근 들어서 가장 큰 거.
지금 벌집을 제거하고서 따왔습니다. 아유, 참 보기 좋습니다. 혼자서 뭐야 벌집도 제거하고 촬영하고 상당히 불편하네요. 그래도 이렇게 보여드릴 수가 있어서 너무 행복합니다. 자, 또 이제 다 그릇에다가 담고서 이동을 해야 되겠습니다.